우리는 모두 인생이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양한 갈림길을 마주하고 수없이 많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길이 있고 누구에게나 잘못된 길은 없습니다. 제주의 자연이 가장 빛나는 계절, 가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제주 올레길 위에 모였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한 제주 올레 걷기 축제. 길 위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기대하며 올레꾼들은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남원포구에서 출발하여 쇠소각을 지나고 서귀포 70리 시공원까지 걷는 3일간의 여정.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제주도의 멋진 풍광도 감상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걷는 길이니까요. 잠시 앉아 쉬며 대화도 나누고 추억으로 남을 길 위의 모습들을 사진에 담아도 봅니다. 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신명나는 장단에 맞춰 함께 어울리고 신나게 몸을 흔들며 지금 이 순간을 즐깁니다. 깡통 열차 타기, 소면 시식, 석고 방향제 만들기, 태왕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도 참여해보고요. 다시 길을 떠나기 전에 제주 주민들이 마련해준 음식을 먹고 힘을 내봅니다. Lots of very cheerful people all walking together and here you know every two hours there's some music, there's some activity going on. Different port and different village we tried their local food. It was good and delicious.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이 상관없이 서로 즐길 수 있고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모두 친구가 됩니다. 함께이기에 힘이 나고 더 즐거운 길이었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각자가 걸어온 그 걸음 모두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2018 제주 올레 걷기 축제. 잘못된 길은 없다.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도 응원합니다.